안녕하세요. 북리지 김성민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북리지의 실수편에서 자투리 필라를 이으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것들을 만회해보자 좀 새로운 방식으로 자투리 필라를 활용하는 방법 한번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자투리 필라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필라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투리 필러를 이용하는 방법 중에서 이번에는 제가 본드텍 익스트루더를 이용한 방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드텍 익스트루더는요, 듀얼 기어 익스트루더죠. 듀얼 기어 이전에 다른 익스트루더를 이용해서도 제가 자투리 필러를 이용해서 연속 출력이 가능할까 해봤는데요. 되긴 되는데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삐끗 앞에 필러와 뒤에 필러가 이어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실패를 했었는데요. 본드텍 익스트루더는 초반에 들어가는 그 각도를 그대로 유지해서 반대쪽으로도 이어서 가고 일단 테프론 튜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어 출력하기가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진행할 때는 익스트루더에서 리트랙션이 가해질 때 앞쪽에 밀리고 있는 것은 리트랙션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리트랙션 없이 진행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리트랙션이 없이 할 수 있는 모델링, 그것은 바로 베이스 모드, 스파이럴 아우터 컨투어, 최외곽 벽을 나선형으로 출력하기라고 하는 특수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제가 큐라에서 모델링을 하나 갖고 와서 베이스 모드의 출력 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PC로 와서 제가 꽃병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를 그대로 미리 보기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여기 특수 모드에 있는 외부 윤곽선을 나선형으로 만듦, 네, 영어로는 스파이럴 아우터 컨투어, 이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요 베이스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슬라이싱이 되는데요. 이 모드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밑에 바닥면은 동일하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바닥면 이후에 진행될 때 밑에서 올라가는 게 레이어별로 한층 한층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얘가 돌아가면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하면서 나사 형태로 해서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끊어지지 않고요. 그러기 위해서 얘가 Z를 갖다가 한 바퀴 돌 때 0.2가 올라가도록 조금씩 조금씩 오르면서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리트랙션이 먹지 않는다는 점이 이 기능을 사용하는 그런 매력적인 포인트 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밑에 있는 재료의 사용 양인데요. 2.03m라고 되는데 2m가 살짝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2m하고 20 정도를 기준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자투리 필라가 있고요. 자가 있고요. 또 하나 이렇게 니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잘라놓은 네, 자투리 필라를 이용해서 본드텍 익스트루더를 사용해 한번 베이스 꽃병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본드텍 익스트루더를 이용해서 자투리 필라멘트를 이용한 이런 베이스 꽃병을 한번 출력해 보았습니다. 잘 될까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제가 중간중간에 자투리 필라 넣는 타이밍을 조금 놓쳐갖고 살짝 압출 분량이
부분도 있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연결된 부분은 아주 탄탄하게 잘 색깔 사이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자투리 필라를 이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대신에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하게 되면 필라를 계속 넣어주느라고 지키고 있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은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심하게 한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자투리 필라멘트로 투톤이라든지 한 뭐 투톤, 쓰리톤 정도로 해서 출력물 뽑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북니지의 자투리 필라 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